안녕하세요. 조울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예, 바깥 날씨는 요즘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바람도 많이 불고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바깥은 정말 겨울 날씨처럼 많이 추운데 따란 조울시골의 꽃베란다 안에서는 아주 제라늄으로 인해서 봄과 같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제라늄에 대한 매력이 많이 빠져 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울시골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안에서 추천 식물로 제라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제라늄이 뭐지? 뭐 우리가 아는 그냥 어렸을 때 본 그냥 빨간색의 냄새 지독한 그런 제라늄이 아닌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조울시골 이야기 들어주시면 내일 당장 제라늄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고!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집 제라늄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 제라늄, 한국 제라늄, 그 다음에 러시아 제라늄, 이렇게 많은 제라늄들이 지금 저희 한국 제라늄계를 지금 많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제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 꽃님들이 취미생활 하면서 부비하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내서 또 어찌나 손기술이 좋은지 예쁜 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라늄 유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요즘 제라늄의 유행은 로즈 장미형처럼 피는 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울시골은 물론 그런 꽃도 이뻐하지만 그냥 가지각색, 특색 있는 그냥 예쁜 제라늄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제라늄들은, 유럽 국민이들, 이렇게 국민 제라늄이 붙여졌다 그러면은,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또 사랑받는 제라늄이기 때문에, 국민, 도브 포인트, 국민, 레드 판도라, 이 정도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제라늄이라면, 믿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제라늄과 펠라고늄 이렇게 두 가지 이름 용어로 이렇게 혼동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제라늄 꽃들은 펠라고늄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제라늄은 원종부터 시작해서 꽃이 좀 작은 그런 예전 옛날 그런 고전 제라늄들을 제라늄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이제 펠라고늄이라고 부르는데 펠라고늄으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색해 하시고 다른 꽃인가 라고 많이 좀 착각을 하셔서 조울시골은 그냥 제라늄이라고 그냥 다 통용해서 혼용해서 지금 저도 잘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이번 영상에도 펠라고늄보다는 제라늄으로 통속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어떤 매력 때문에 도대체 조울시골이라는 사람이 어떤 매력 때문에 15년 동안 이 제라늄을 계속 키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제라늄들이 다양합니다. 예, 많은 제라늄들이 많고 꽃색도 다양하고 잎색도 다양하고 꽃 모양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질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붉은색이 가득한 제라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살무색으로 또 부드러운 살무색이 있고 또 꽃잎이 이게 지금 레드판도라인데 다 핀 거예요. 꽃잎이 다 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제라늄 그러면 요런 일반 이런 꽃잎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요런 판도라종 제라늄들이 은근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즐거움도 가득하고 보고 즐기는 즐거움도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꽃잎이 또 빠글빠글하고 요렇게 저희 집 조울 나르샤인데 지금 많이 졌네요. 자, 나르샤처럼 이렇게 빠글거리는 꽃잎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포모선처럼 이런 드림러버거든요. 유럽 제라늄 드림러버인데 이런 특이한 코스모스처럼 살랑살랑거리는 이런 제라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집 조울 미인처럼 따라 이렇게 보시면요. 약간 좀 앤틱적인 그런 그 꽃색과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빛적인 그런 묘한 느낌의 이런 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하죠. 제라늄들은요. 그래서 이런 판도라종 종류의 이런 이파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조날종, 그린 조날종이 있고 또 포모섬 같은 이파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파리에 펜시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제라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시종에 또 밝은 골드립을 지니고 있는 이런 이파리들이 너무 꽃부터 시작해서 이파리까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라늄 매니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진리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라늄 유행도 굉장히 빨리 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꽃님들이 유씨로 찾는 제라늄들이 또 다 예쁜 제라늄들이죠. 근데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렇게 뭐 핫한 제라늄을 찾기보다는 좋으신 것처럼 그냥 꽃볼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꽃 잘 보여주는 그런 제라늄들만 이렇게 키워도 베란다 안이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꽃베란다로 키울 수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라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져서 자기 취향에 맞춰서 나는 큰 꽃볼이 좋아, 나는 입모양이 예뻐, 입모양이 좋아, 나는 로즈버드 종이 좋아, 뭐 이런 자기 취향들이 다 이제 꽃을 키우다 보면,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 꽃볼이 좀 따글따글한 게 좋아,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 취향대로 이제 꽃들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꽃색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뭐 핑크색 모으다 보니까 핑크색만 있고, 또 모으다 보니까 빨간색만 있고, 뭐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아주 다양한 제라늄들이 있어서 고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라늄들이 베란다에서 가장 또 좋은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병충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진디물이라든지 뭐 흰가루병이라든지 모든 뭐 그 생길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제라늄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제라늄 베란다 안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키우기 쉬운 꽃이 바로 이 제라늄이 아닌가 좋으시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식물들과 이렇게 좋으시고도 지금 현재 저기 보면은 입식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고니아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이렇게 다 키우지만 모든 식물과 어우러져서 예쁘게 잘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시고도 제라늄만 키우면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뒤쪽에 따란 저렇게 예쁜 입식물들과 어울려져서 베란다 안이 이렇게 좀 많이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죠. 그래서 비교적 다른 식물들과 잘 어울리기 쉬운 예쁜 화초이다라고 좋으시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제라늄의 가장 큰 특징이 또 뭐냐면 왕꽃볼을 좀 많이 자랑해요.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좋을 사랑처럼 아주 큼직한 이런 꽃볼들이 팡팡팡 펴주는 종류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제 영상에 보시면 꽃볼 큰 한지방만한 제라늄 여기 하나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카드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자람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제라늄은 키로 막 쑥쑥 크는 제라늄이 있는가 하면 또 딱딱하게 화분 밑에서만 자라는 제라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라늄을 키운 사람이라면 공부도 좀 해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이 다양한 꽃색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화사하게 제라늄들을 키울 수 있죠. 화초들을. 그 다음에 자람쇠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람쇠가 좋기 때문에 삽목도 굉장히 비교적 쉬워요. 그래서 삽목철이 굳이 없고 그냥 여름만 조심하면 나머지 계절이 다 삽목철이에요. 그래서 제라늄들이 이렇게 본식도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 그래서 본식도 자라고 삽목도 쉽고 그 다음에 사계절 내내 예쁜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아주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제라늄들은 이렇게 좀 선선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기서 이렇게 보통 온도가 26도 이상은 아니고 26도, 24도, 25, 26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기후에서 제라늄들이 자라는 그 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름철만 조심하면 제라늄들은 봄, 가을, 겨울 아주 화사하게 예쁘게 꽃으로 피워주는 게 바로 우리 제라늄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 남양집에서 좋으신 것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봄날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꽃볼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최강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라늄에 관련돼서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제라늄들을 접하고 시작하신다는 분들이 또 많으셔서 좋으시고가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 제라늄들 여름만 조심하면 너무너무 키우기 쉽고 꽃보기 쉬운 이런 화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는 또 빨리 좀 더 쉽게
제라늄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라늄들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처럼 이렇게 예쁜 꽃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두서가 없었지만 조울시그가 느끼는 제라늄의 그런 따뜻한 느낌, 그리고 꽃으로 힐링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집에만 정말 본의 아니게 또 많이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예쁜 꽃도 키워보시면서 좀 많은 힐링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도 별건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게 뭐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또 이런 제라늄이 매력이 있네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라늄 관리편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꽃으로 제라늄으로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좋으시고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